저는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진만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동경희대병원 흉부외과 성인심장파트 담당하고 있는 조상우 교수입니다. 네, 심장혈관내과는 심장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다 진찰하는 과인데요. 예를 들면 심장이 피를 제대로 펌프지를 못하는 심부전, 그다음에 맥박이 불규칙한 부정맥, 또 선천성 심장 질환이 성인에서 발견되는 경우, 심장 판막 질환 이런 것도 치료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성 병변으로 인해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허혈성 심장 질환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흉부외과의 심장혈관외과 파트를 맡고 있는데요. 조진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질환들에서 이제 내과 교수님들이 내과적 치료를 하고 또 중재적 시술을 하고 환자들 중에서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심장 판막, 심장혈관, 뭐 대동맥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게 당연하고요. 심장은 피가 들어있는 가죽 푸대인데 거기에 피가 부족하다니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심장은 근육 덩어리입니다. 근육에 움직이려면은 산소하고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이름을 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세 가닥씩 붙어 있어요. 그런데 고기는 대동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는 가지이기 때문에 혈압이 꽤 높아서 동맥경화증, 즉 혈관이 좁아지고 맥히는 일이 가장 흔하게 생기고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맥히게 되면 심장이 안 움직이게 되니까 결과가 치명적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제 나타나는 이제 시간적 형태에 따라서 급하게 생기는 갑자기 막히게 되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고 동맥경화증이 천천히 진행하는 안정형 협심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증처럼 혈관이 갑자기 막히게 되면 심장마비가 이를 수도 있지만 서서히 막히게 되면 옆에 실핏줄, 가늠핏줄들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적응을 해서 가슴은 아프지만 갑자기 죽지는 않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든 다 허혈성 심장 질환의 일환인데 나타나는 시간적 형태에 따라서 중증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 자랑해 줄 거는 최근에 제 기억에 몇 년 사이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고 사망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죠. 관상동맥 외술은 없습니다.